진짜 미운가 봐.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요, 우리.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고추 하나가 돼지를 잡았네요. 정도면 따 너무 그래, 따면 안 되잖아. 맞아. 와 신받다. 저기 호박부터 좀 줘요. 호박 여기 있어요. 호박 제가 네. 드리고 올게요. 새참 일꾼들 예 새참 드시러 오세요. 이분들 군인 세차보다는 일당을 주세요. 이거 일당으로 충분해 네. 지금. 선배님. 뭐야? 네. 군인 이거 뭐예요? 그거 들어요. 그거 뭐예요? 작년에 여기 모가 나무 여기서 여름 걸로 꿀에다가 해가지고 한 거거든. 와. 국물만 해서. 국물만요? 응. 모가 주스야. 우와. 김창 선배님의 모든 거는 다 그냥 나는 걸로. 그렇지. 맛있다. 이거 모기에 파는 음료 그냥 음료보다도 좀 긴다. 야 이거. 절로 비켜. 이 열매가 영어로 하면 와! 와! 아, 나 이거 못 해가지고 이때. 이제 거의 다 익었어, 이리 와. 왜냐면 전이 삭삭삭해야 되거든. 아, 방금 우리가 따온 호박으로 한 거예요? 응. 근데 진짜 맛있겠다. 아. 근데 집에 와이프는 음식 잘해요? 힘드세요. 아니,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아니, 멘트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에요. 토크 씨 몇 년을 했는데 지금. 아니, 호동 씨가 네. 음식이 워낙 이 맛을 알잖아. 미식가예요, 워낙 미식가. 미식가기 때문에 이 집에서 이게 밥 먹기,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그 입에 맞추긴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 그것도 쟤는 마음껏 다 잘 먹으니까. 그래도 그 네. 입맛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지, 자꾸만 맛있다 칭찬해주니까. 잘해요? 자기가 잘한 자가 더 열심히 해요. 아. 그래요. 진짜 아니 아니 바라는 게 아니고 우와. 드셔봐요. 네. 저는 죽은 건 아닌데 이게 그 유명한 김창전이야. 이게 그 유명한 김창전이야. 알고 먹어. 아, 신창전이 아니라 김창전. 아. 이게 그 유명한 김창전인데 이게. 어 여기 시원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있었구나. 사뿌라 뜨겁다. 아, 진짜 살려주네. 아, 그래? 네. 이 그 유명한 김창전인데, 이게. 아, 맛있어. 아, 맛있지? 고소하고, 네. 호박의 단맛이 강하고. 내 스스로 나한테 칭찬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어떤 때도 이런 거. 아이고. 와, 근데 자존감 가요. 근데 이거 단맛 없을 때 맨밥 찬밥 말아가지고 이거 얹어서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야. 진짜 단맛도 나. 신뢰로 갈까요? 트라시아 하나. 트라시죠. 아니 근데 안에 들어와봐야 별거 없는데 지금 엉망인데? 들어와요. 아유 다 그리시면서 정리 다 해놓으셨더라고. 안에 정리 못했어. 지금 자기 들어오면 한다고 지금 음식 하느라고 정리 못했어. 야 오자마자 바로 불러.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여기 아기자기하고 됩니다. 어머 그릇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릇이. 네. 어머, 여기도 그릇이고. 와, 이쁘다. 여기도 그릇이고. 네. 아, 그릇을 다 좋아하시는구나. 응, 내가 다 모으는 거. 여기도 그릇이고. 그릇 천지야, 그릇 천지. 그릇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나는 명품 핸드백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관심 없고 네. 음식 나가면은 그릇 가게 가가지고 그릇 싸우는 집. 아니 음식 가는 거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그렇게 해서 옛날에 어렸을 때 꿈은 이제 남편이랑 애들이 있으면은 오늘은 무슨 그릇, 오늘은 무슨 그릇 이렇게 그릇을 매일 바꿔가면서 음식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으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거 접시도 내가 하나하나 다 모은 건데 이거는 이거 어디예요? 잠깐 태국 모 호텔에 유명 호텔에 중국집에서 나오는 그릇인데 그걸 가져오셨어요? 아니 매니저한테 통사장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끼란 끼는 그분한테 다 그랬어. 하나만 좀 만다.